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라 인민족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어지럽혀 가는 이 사회 속에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조차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가 처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는 성이 무너진 대를 메우고 수축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무너져 너무나 큰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두고 나라 살리기 위하여 기도자들을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어서속히 정립되고 편안을 찾고 무법천지로 흘러가는 혼탁한 이 사회 질서가 바로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없는 악법자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13장 3절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아서 섞인 무리들을 몰수히 분리시켜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들의 행위가 망국적 행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로서 복음 통일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선교국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에 전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방송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전파를 통해서 방송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 NCM 국제 선교 방송기 참으로 하나님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악한 마귀를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NCM 방송국을 안아주시고 물결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세우신 이사장으로부터 하나님 사장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역사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실은 NCM 국제기독교 선교방송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나라 그 민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문화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지만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전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전파하는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때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상천 어천 도에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갱생되고 깨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증가하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와 또한 정의 속에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양육하는 기름진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목양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